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시큰둥합니다.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야당의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 비판적인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특검을 받으면 탄핵으로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중심으로 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단 말도 나왔지만 막상 민주당의 3자 추천안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이 말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11월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3자 추천은 이 대표의 선고를 가려보려는 야당의 물타기에 불과하단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한 손에는 특검법, 다른 한 손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이성이 굳어버린 집단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친한계조차도 결국 특검은 막아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검은 시작하면 탄핵으로 가는 무늬되기 십상이라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전향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도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